안녕하세요, 저는 러브예요. 네, 오늘은 더러운 물 때문이야 라는 책을 같이 읽을 건데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읽으세요. 동물마을에 아침이 밝았어요. 공장마가 일을 시작했어요. 윙 철커덕, 윙 철커덕. 늑대네 공장에서는 알록달록한 옷감들을 만들어냈어요. 엥? 위쪽? 아, 책 표시는 다른 거 아니에요? 책 표시는 다른 책은 맞냐? 스륵, 스륵, 스륵. 너구리네 공장에서는 하얀 종이들을 만들어냈어요. 철커덕 척, 철커덕 척. 우소리네 공장에서는 인형을 만들어냈어요. 밤이 왔어요. 동물마을은 조용해졌어요. 살금살금 한 밤 중에 늑대가 공장에서 나왔어요. 조금인데 뭘, 늑대는 공장에서 나온 더러운 물을 도장에다 버렸어요. 아무도 못 봤겠지? 너구리도 두리번거리면서 더러운 물을 버렸어요. 쭈쭈쭈쭈 오소리가 니도 몰래 몰래 더러운 물을 버렸어요. 더러운 물이 도랑을 따라 흘러 내려갔어요. 모든 사람이 몰래 버리네요. 나쁜 거네요. 그럼 사람들이 물을 막 마실 수가 없잖아요. 자기도 물 마시는데. 그러니까. 날이 밝았어요. 어른들은 모두 공장에 일하러 갔어요. 집집마다 아기 동물들만 남았어요. 얘들아, 우리 강에 가서 놀자. 아기 늑대가 동무들에게 말했어요. 그래, 좋아, 좋아. 아기 동물들은 우르르 강가로 몰려갔어요. 첨벙, 첨벙. 동물들은 강물에 뛰어들어서 물장구를 쳤어요. 아기 동물들은 해가 지도록 신나게 놀았어요. 물이 더러울 텐데 말이죠. 그러게요. 그거 물 마시면 이렇게 해야겠다. 근데 동물들도 옷을 입나요? 예, 어떤 돼지 같은 얘가 옷을 벗고 있는데. 네. 아이, 배고파. 뭐 먹을 게 없을까? 아기 오소리가 두리번거렸어요. 야, 저기 오리알 있다. 아기 늑대가 오리알을 보고 손살같이 달려갔어요. 쩝쩝쩝, 쪽쪽쪽. 아기 동물들은 오리알을 나누어 먹었어요. 에잉, 다람쥐도 오리알을 먹어요? 조금 근데. 만약 아기 어떤 엄마가 있으면 어떡해? 그러면 혼나겠지. 며칠이 지났어요. 아기 동물들에게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엄마 털이 자꾸 빠져요. 아기 늑대가 칭얼 거렸어요. 아빠 말하기가 힘들어요. 아기 너구리는 입이 돌아갔어요. 그쩍그쩍 다른 아기 동물들은 온몸에 불스름이 났어요. 이런 야단났네. 어른들은 아기들이 아픈 이유를 알 수가 없었어요. 혹시 오염? 다 더러운 물 때문이니까 오염 아닐까? 그니까. 아니면 혹시 오리알? 오리알은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어른들은 허둥지둥 병원에 달려갔어요. 제조비 의사는 아기 동물들을 꼼꼼히 살펴보았어요. 얘들이 뭘 잘못 먹었나? 족제비 의사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강가에서 오리알을 주워 먹었어요. 아기 너구리가 그쩍이며 말했어요. 그래, 한번 알아봐야겠다. 족제비 의사가 말했어요. 근데 아이들이 이렇게 된 거는 다 어른들 때문이잖아요. 아기들이 좀 불쌍하다. 어른들 그거 공장이기 때문에. 족제비 의사는 강으로 내려갔어요. 꽉꽉꽉 강가 숲에서 오리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누가 알을 버렸나요? 족제비 의사가 오리들에게 물었어요. 나예요. 듬성듬성 털이 빠진 오리가 다가왔어요. 아무리 품어도 새끼가 태어나지 않았어요. 오리에 훌쩍이면서 알을 말했어요. 알을 낳기 전에 뭘 먹었어요? 등이 굽은 붕어요. 오리가 말했어요.
제 생각엔 물 때문인 것 같은데. 어떡해. 너구리니까. 첨벙첨벙 족제비의 의사는 물속으로 들어갔어요. 물고기들이 놀라서 이리저리 달아났어요. 근데 등이 굽은 붕어들은 제자리를 맴돌았어요. 얘들아, 언제부터 등이 구부러졌니? 족제비 의사가 물었어요. 새까만 풀을, 물풀을 먹고 그래요. 붕어들은 대답했어요. 새까만 물풀? 족제비의 의사는 눈을 동그래졌어요. 얘 개울가에 가면 많이 있어요. 등이 굽은 붕어들이 말했어요. 족제비 의사는 개울로 올라갔어요. 개울에는 시커먼 기름이 둥둥 떠 있었어요. 아휴, 냄새야. 족제비 의사는 코를 싹 쥐었어요. 족제비 의사는 꼬챙이로 물을 휘휘 저었어요. 쯧쯧, 더러운 기름 때문에 물풀이 다 썩었구나. 족제비 의사가 혀를 찼어요. 이건 다 어른들이 물을 더러운 거를 버렸기 때문이에요. 아, 그래서 제목이 더러운 일 때문이에요. 제목이 좀 특이하네요. 기름이 어디서 흘러나왔는지 알아봐야겠다. 족제비 의사는 물길을 따라 올라갔어요. 물은 세 갈래로 갈라졌어요. 한 갈래는 늑대 공장에서 흘러나왔어요. 다른 두 갈래는 너구리와 오소미네 공장에서 나왔어요. 족제비 의사는 동물들을 불러 모았어요. 늑대 아저씨, 너구리 아저씨, 오소리 아저씨, 공장에서 나온 더러운 물과 기름을 어디다 버렸지요? 족제비 의사가 물었어요. 저 늑대와 너구리와 오소리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아이들이 병에 걸린 건 더러운 물 때문이에요. 공장에서 나온 물 때문에 물풀이 썩었어요. 그래서 물고기가 병들고 우리가 병들고 아이들이 병든 거예요. 족제비 의사가 말했어요. 늑대와 너구리와 오소리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아이들이 불쌍해. 잘못도 없는데. 병이 걸리고. 늑대와 너구리와 오소리는 새 기계를 들여왔어요. 더러운 물과 기름 찌꺼기를 걸러내는 기억이었어요. 윙윙윙 기계는 더러운 물과 기름 찌꺼기를 말끔히 걸러냈어요. 영차 동물들은 서로 도와서 깨끗이 물을 청소했어요. 도랑이랑 개울이랑 강이 깨끗해졌어요. 아기 동물들은 자충병이 났어요. 이제 물 때문에 아픈 동물들은 안 생길 거예요. 네, 끝. 이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그냥 오염물 생긴 거 보여준 거고요. 네, 네. 오늘은 끝났어요. 여기까지 같이 할게요. 바이. 그러면 안녕, 바이바이. 안녕, 바이바이.